가볼까봐. 오, 오, 새로 나온 신상 편의점 꿀젤리는 과연 어떨지 키키키키 궁금해. 꿀젤리야 나와라. 오, 오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 오, 우와 되게 재밌다. 예, 엄청나게 짠 거 먹어봐야지. 어, 어 뭐야? 야 새로 나온 편의점 꿀젤리 내가 먹을 거야. 야, 왜 남의 거 뺏어가? 저번에 내가 뒤에서 훔쳐갔다고 너가 의심했잖아? 난 뒤에서 훔쳐가지 않고 이렇게 앞에서 뺏어간다고? 맛있겠잖아? 하, 진짜 그땐 내가 의심해서 잘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뺏어가는 건 아니지. 아니긴 왜 아니야, 맞짐? 박세인 진짜 여러 개 있으니까 봐준다. 꿀젤리 눌러 눌러. 오 완전 많이 나와. 와 나도 드디어 먹어본다. 무슨 맛일지? 오 엄청 쭉 늘어나. 꿀맛이야. 완전 맛있어. 박세인. 아, 깜짝이야. 넌 또 지옥에 왔다. 매일 지옥에 올 거야? 아니 이번 건 좀 억울하다고요. 오비키가 먼저. 그래서 오비키 옷에 슬라임 묻혔어? 아니 그거는 억울하니까 그렇죠? 그만 좀 지옥에 와. 넌 오늘 지옥에서 시험을 보게 될 거야. 지옥 시험? 아 시험 싫어. 오 또 천국 왔네. 오늘도 설마 시험 보는 건 아니겠지? 어? 뭐야 또 시험이잖아. 그래도 시험은 여전히 싫어요. 한번 풀어봐. 재밌는 일이 일어날 거야. 재밌는 일? 손가락을 영어로 하면 핑거입니다. 구부린 손가락은 영어로 무엇일까요? 손가락을 영어로 핑거. 어... 그리고 구부린 손가락? 안 핑거? 정답이야. 오 정답! 안 핑거! 안 핑거 진짜 웃기다. 엄마한테 말해줘야지. 키키키키 어비. 재밌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지. 천국에선 넌센스 퀴즈도 보네. 다음 문제도 풀어보렴. 네 다음 문제. 아 정말. 아 우리 사과시키. 이번 문제 손가락은 핑거 구부린 손가락은 안 핑거. 그럼 주먹 쥔 거는 영어로 무엇일까요? 영어로 주먹 쥔 거. 주먹 쥔 거? 핑거? 안 핑거? 아 모르겠는데 너무 어려워요. 힌트 주세요. 좋아 천국 시험엔 힌트가 있지. 오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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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귀여운 척할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오그라든다 그러지? 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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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답. 정답은? 오그라든다. 핑거? 안 핑거? 오므린 거. 정답이야. 오므린 거 정답. 와 키키키키 오비키. 근데 천국 오니까 약간 아재 개그가 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천국 시험 최고다. 오케이. 아 끔찍해. 시험을 봐야 되다니. 그래도 난 전교 1등이니까 그까 시험쯤 다 풀어주겠어. 1번 문제 정말 어렵게 지은 절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렵게 지은 절? 정말 어렵게 지은 절? 문제가 너무 어렵잖아? 뜬금없이 어렵게 지은 절을 맞추라니? 힌트를 줄까? 네 힌트를 줘야 맞추지 이건 그냥 맞출 수 없겠어요. 그렇다면 힌트는 네 글자이고 절로 끝나는 사자성어야. 사자성어? 흠, 나 한문 잘하는데. 절로 끝나는 사자성어라 뭐가 있을까? 구구절절? 예의범절. 아 예의범절이구나. 정답 예의범절. 왜 그렇게 생각하지? 왜냐하면 예의를 차리는 건 어려우니까. 틀렸어. 정답은 우여곡절. 아 우여곡절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예의를 지키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지킴으로써 서로가 행복한 거야. 으아 전교 1등인 내가 문제를 틀리다니 정말 화가 난다. 다음 문제는 꼭 맞춰주겠어. 2번 문제 오마이비키 수박송을 부르시오. 음악 가창 시험.
나보고 수박송을 부르라고? 자, 가창시험이다. 음악 실기시험. 나 음악 제일 못하는데? 와우 수박 시원 좋아. 수박 달콤 좋아. 말랑이보다 맛이 바쁘다. 저거지 수박 바쁘다. 노래 시켜놓고 귀 막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 노래 못한단 말이야? 박세인 60점. 뭐라고? 60점이라고? 음악이 내 평균 다 깎아먹었잖아? 한 번은 전교 3등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음악 때문이었어. 음악이랑은 악연이야. 지옥 시험 최악이야. 오비키 100점. 우와, 저 진짜 100점이에요? 우와, 잘했다. 맨날 학교에선 60점 받는데 전공 오니까 100점 받았어.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그래, 나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오늘도 신나게 천국 시험 보고 100점 맞기 대성공. 우와, 나는 60점이라니 끔찍해. 오비키. 와우, 어떤 걸까? 우리 김다은 오키님이 주신 편지 읽어보겠습니다. 김다은 8세 안녕하세요. 저는 8살 다은이에요. 저는 아름이 언니랑 엄마 아빠랑 살고 있어요. 오, 이렇게 네 가족이 사는구나. 언니가 아름. 오, 와우. 편지를 줄 때 오마이비키 집님 집에 가고 싶어요. 아, 여기 오고 싶어요. 오마이비키님 만나고 싶어요. 사랑해요. 저도요. 저도 만나고 싶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저는 많이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 싶지만 엄마 아빠가 안 된다고 해서 못 눌렀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부모님 말을 따라야죠. 어쩔 수 없죠. 오마이비키님이 만든 아이스크림 비닐로 만든 스키시를 언제 따라 만든 적도 있어요. 따라 만든 적도 있구나. 오마이비키 채널 보면서 영상 봐서 친구처럼 놀아. 너무 좋지요. 오마이비키 동영상 많이 볼게요. 김다은 올림. 우와, 그리고 여기 팬아트를 그려줬는데 너무 잘 그렸어요. 너무 잘 그렸잖아. 너무 최고야. 우리 김다은 오키님 감사합니다. 고마워.